TV. 합니다. 다나와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 1월의 다나와 표준 PC로 선정된 게이밍용 PC 1부에서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PC의 각 구성품 하나씩 살펴보고 그 구성품들 여러분께 경품으로 드리는 이벤트까지 지금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 20일이에요 벌써. 20일이죠. 아 네. 시간 너무 빨라요. 짜증나요.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초에 이제 또 세웠던 목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들 실패했을 타이밍이라 가지고 목표는 있었죠. 마흔 되지 말자. 근데 마흔이 돼가고 있어요. 저는 목표 새로 마흔 안 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아, 제 인생이 그러면 안 되니까는 나이 씨가 도와주는 걸로. 아 싫어요. 남이 도와주는 건 싫어요. 그렇다고 나 스스로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네네. 저는 오늘 아침에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 뭐예요? 저는 법인 CEO 될 거예요. 법인 CEO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아 근데 지금은 자본금이 없어서 안 돼요. 아 자본금 얘기 법무사 얘기해주면은 그 법인 차리기 전에 2천만 원 통에 넣었다 빼줘요. 다 해줘요. 그래도요. 그 별거 아닌데 그건 진짜. 그러니까요. 아직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명 못 만나갖고. 왜 마음이 맞는데? 왜요? 세 명 필요하잖아요. 개인 법인 될 거예요? 아 돼요. 아 근데 그 뭐야 주식 그거 다르려면 있어야 된대요. 아, 주식회사 하려면은 세 명 그게 있어야 된대요. 네, 주주하고 세 명의 자본금에 주주하고 이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요. 안 돼요. 이미 엄마는 다른 게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요? 좀 첫 눈으로 거. 맞아요. 저는 예, 겸임을 해도 되긴 되는데 겸임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법인세에서 조금. 저는 법인 CEO가 될 거예요. 어떤? 저는 그냥 다 해 먹으려고요. 오늘 명함도 팠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네? 명함 뭘 팠어요? 아, 네, 명함이 두 개인데 네. 그 중에 하나 팠어요 지금. 내가 봐봐요 하나. 제가 볼 때 회사 이름 다팔아.com이에요. 방송에 노출되면 안 돼요. 연락처 적혀 있으니까. 아, 네. 뭐 사람들이 연락을 할까요? 아, 여기 나와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했네요. 그냥 이름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김라이 핸드메이드. 아니, 다 팔 거를 전부 다 수제로 다 만든다고? 네. 다 팔 걸? 네. 유튜브 주소, 전화번호, 블로그, 이메일, 모델 방송 MC 블로그 마켓. 안 돼. 수제. 안 돼요. 왜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천기 아, 그래? 천기 노설이 안 돼요. 아, 어떤 그 장차 삼성을 위협할 대기업의 어떤 아, 청기 누설은 마지막에 그게 돼 있을 거예요. 신내림을 곧 받을. 근데 네. 이거는 최종 목표고 조그마한 목표는 좀 크면 일단 솔직히 책은 나 목표였는데 생겼으니까 근데 갤러리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제 작품전. 전시회? 네, 작품전. 어떤 걸로요? 네? 어떤 걸로? 근데 그림? 전시회 같은 수공해. 것도 아 수공해. 이게 돈 아니에요 사실은? 돈 받으려야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괜찮네. 네.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하게 되면 네. 화분 하나 보내주세요. 아 화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전문 IT 블로거 김라이 CPO 약자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참여 그 갤러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 시청률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뭐 전 상관없어요. 그게 네. 뭐 내가 어떠한 이윤을 취득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시회 나서 책 내는 것도 돈 못 벌거든요. 그냥 제 명예나 내 자기 만족이지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돼가지고 내가 집을 딱 사서 집을 마련했는데 갤러리 한번 열고 나서 월세 방에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비싸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로. 저는 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요. 아 본인 명의지. 네, 엄마 부자네 그럼. 엄마 아빠한테 10년 했더니 엄마가 이제 너가 운이 좋으니까 네 이름으로 사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집값이 두 배로 뛰었어요. 오 괜찮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시집 갈 때 집 팔아 혼수해가라고. 네 집 못 팔자 팔 일 없잖아요. 아 근데 이거 무슨 혼수 살 일도 없잖아요. 생활 법률 정보 방송인가요? 저희 종합 방송 아. 다 팔아닷컴처럼 저희 우리는 다해닷컴인가요? 네네 저희는 모든 걸 다 여러분의 상담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 바로 저희가 진행해서 경품부터 퍼드리고. 날도 추운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일단 두손좀 가득하게 뽑기? 드리고 네 진행하는데 아 노노노노 데스노노 노노노노 뽑기 아니에요. 저희가
바로 이벤트 이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각 잡고 계시고 일단 생방송 아니라도 여러분께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안내 한번 다시 해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 들어오셔서요 배너를 클릭을 뿅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알림이라고 써져 있는 공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다나와 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찍으신 다음 다나와 표준 PC에 스크린샷을 찍으신 다음에 저희 게시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드래곤 자라님. 네, 이런 분들 응모 되신 거예요. 네. 드래곤 자라? 용자라네, 용자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당첨되라. 여러분의 기원을 담아서 게시글 뭐, 올려주시면 됩니다. 표정 좋아요. 어떻게 캡처했지? 네. 이야, 표정 죽인다. 저 뭐 죽빵 때리는 포즈죠, 저거는? 아, 저 국수 먹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호로록. 호로록. 네, 저렇게 뭐 재밌는 거 찍어서 여러분 올려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편하게 올려주실 때 스크린샷 찍으시는 거니까 네 저렇게 아래쪽은 좀 잘라주세요. 괜히 여러분 뭐 작업 표시줄에 야동 떠 있고 이러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니까요. 네. 아까 그 짤방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수 먹는 거 합성해갖고 옆에 호로록 그렇죠.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라이드 빗도를 이번에는 지금 바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라이 씨가 그렇게 주장하던 시사 상식 퀴즈를 준비를 시사 아니 일반 상식 시사는 아, 아예 몰라요. 일반 상식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일반 아 달려 어떡해 어떡해 일반 상식이고 네. 인물 관련된 상식이라 그래서 아 인물이야 나 사진을 보고 이 인물이 누군지 맞추면 된대요. 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난이도가 아주 쉬워서 나 모르는데 너무너무 쉽다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넣어놓으면 되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건 오독법기고요. 오독법 라이데 빗돌인데 저는 눈을 감고 있다 뜨겠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2초를 세고 뜰게요. 왜요? 아시면 바로 맞추시고. 나는 근데 인물이 잘 모르는데. 네. 아주 쉬워. 저도 솔직히 걱정돼요. 못 맞출. 둘 다 못 맞출까봐 약간 걱정돼요. 저도 전혀 못 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3점. 네. 총 이거 하고 가요? 뭐요? 이거 하고 가요? 하고 가야죠. 하고 가야죠. 먼저 3점을 맞추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눈을 감았다 왔던데요. 네. 여러분 2초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초면 동영상 창 내리고 닦고 바지 올리고 다 할 수 있어요. 2초면 자! 뭔 소리야 이게 자 빅도록은 라이를 채팅으로 쳐주시면요 네 뽑아서 저희가 승자 맞춰서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2초 있다고 한데도 빅도록이 되게 월등히 많네요. 네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가 없다고 아플게티브부터 알려주세요. 자, 불란즈 호떡님, 라이, 그리고 노아라 닝게님, 빗돌 두 분이 아프리카 대표로 아까 빗돌라이 찍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팟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분들 빨리 다음 팟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팟. 아, 내가 좀 약간 뭐야 이거. 약간 텀을 또 줘야겠죠, 이동할 시간을. 다음 팟. 다음 팟. 북치기 박치기 다음 팟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다음 팟에서 빗돌 라이 누구일지 라이 화살기도님 라이 우롱우롱님 빗돌 이렇게 두 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식 퀴즈를 저희가 2부 끝날 때 한번 더 할 거예요. 혹시 지금 안 뽑혔다 하더라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다가 다음 이벤트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맞히게 되면은 네. 빗돌 또는 라이를 이긴 승자를 맞히게 되면은 맞힌 분 두 분께 저희가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 네. 그리고 마이크론 크루셜 BS 대원 CTS SSD 이거를 SSD와 그래픽카드요. 네 이거를 메인보드와 SSD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하죠. 메인보드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싸죠. 네. 라이 씨가 홀수를 아니. 이거는 SSD가 더 비싼가요? 그렇죠. SSD가 조금 더 비싸죠. 아, 그러면은 라이 씨가 홀수를 뽑으면은 아프리카가 SSD를 짝수를 뽑으면은 다음 팟이 SSD를 아, 오케이. 네, 뽑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갑자기 그러면... 아, 놀래라. 왜 이렇게 갑자기 바로 아, 이렇게 뇌를 왜 흔들어요? 흔들릴 게 없잖아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도중에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저는 우리 영어 보고 맞추는 거야 이거? 둘, 한, 이거 딱 뜯어볼게요. 이거 보고 맞추는 거예요? 네, 이 스케치북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세 개 먼저 맞추시면 돼요. 알았어요. 첫 번째 눈 빨리 감아요.
유네야 쓰기 없어. 응?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것은 어, 에? 모르겠어. 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누구지? 몰라요. 이것은 몰라요. 무엇일까요? 사람. 아, 아니에요, 사람. 저희 오늘 다 이 패턴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뭐야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 둘이 서로 맞추는 거 말고 네. 그 라이 씨가 오 정답 나왔어. 몇 정답. 개라도 맞추면은 네. 라이 씨가 몇 개라도 맞추면 그냥 라이 씨가 이긴 걸로 하자. 나는 뉴스나 텔레비를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 라이 씨는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이에요. 아 저랑요? 네. 이건희 회장님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아 그래서 어 근데 다음 것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 아 이것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 뭐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라이 씨랑 관계 있다고 한 게 이제 라이 씨 남자친구들이 어 서식하고 있는 네 서식하고 있는 곳과 이제 관계된 네. 누구지? 몰라요? 네. 아.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근데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맞춰요 그냥. 네. 어 이거는 제가 맞춘 거 아니 아베. 네. 아, 들어보셨어요? 아베라는 네네네네. 아베라는 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런 애가 있어요. 네. 그런 애예요 얘가. 아. 네. 그래서 라이 씨한테 그럼 제가 좀 더 유리하게 쓰면 패스권 드리겠습니다. 반대인데 아무리 해도 이건 내가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 패스 해버리세요. 알았어요. 그럼 그건 그냥 제끼고. 제가 봤을 때 아니, 나는, 아니, 상태를 나는, 보니까 이거 아 근데 뭘 알아요? 아니, 저, 아니 나는 걔가 어떻게 생겨봤는지 관심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아베 말이야 뭐야 아베 말이야. 자 두 번째 거 그러면 네. 제가 볼 땐 여기 벌써 정답이 나왔었어요. 원숭이.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죠. 전혀 그게 어떤 힌트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답 아닙니까? 아니죠. 걔는 이미 죽은 원숭이고 얘는 아직 살아있는 원숭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제가 그러면은 네. 라이 씨가 전체 끝까지 다 가고요, 그냥. 네. 두 개라도 맞추면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네, 아, 저는 그냥 아, 가만히 아니, 있을게요. 그러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두 번째. 쌀 쪽.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잔다르크. 이야! 고전은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냥 여잔데 갑옷 입고 있으면 우리 르크 언니 아니에요? 누구요? 르크 언니. 르크 언니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너 두 개는 내가 너무 했었나? 오케이. 내가 볼 때는 두 개는 질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근데 내 뱉은 말이니까. 다음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인슈타인. 이야. 야, 문제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아, 졌네. 아메가 제일 어려운 거였네. 그러니까. 졌어. 벌써 두 개 맞췄어요. 나머지 덕으로 해볼까요, 재미로? 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분은 누구일까요? 웬만하면 풀네임으로 좀 해줘보세요. 풀네임으로.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찰리 채플린. 이야. 자, 넥스. 오, 일단은 20의... 사진이 흑백이 맞출 수 있어. 자. 마돈나. 뭔 소리야 이건 또. 마돈나. 이거 엄청. 아니 마돈나가 흑백이랑 뭔 상관이에요? 마돈나 아니에요? 그. 아 샤론스톤이다. 아니에요? 누구지? 마돈나 아니에요? 아, 근데 많이 헷갈려요 이거는. 아... 네, 많이 헷갈려요. 아, 저는 네. 별로 안 헷갈려요. 이분은 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채팅창에 정답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마릴린 먼로? 네.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마돈나?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아, 근데 이거는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릴린 마돈나는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없으신 분이고 마돈나는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네. 아, 나는 동명이인 줄 알았어요. 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는 헷갈리는 분들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게 헷갈리는 게 좀 이상하다. 아, 근데 저도 긴장했었는데 문제 수준이. 자, 다음 분은 누구일까요? 이건 못 맞힐걸? 흑백도 아니고 자 우리 불공국의 전직 KGB 요원이십니다. 네. 몸짱으로 사냥 총 하나 들고 곰 잡으러 돌아다니시고 네. 말 타고 호수 위에서 주로... 아 어제 영화 봤는데 그 뭐지? 영화에서 이분이 나와요? 네 아니에요? 무슨 영화? 아니 설마 다니엘 크레이그? 아니 알파치노 아니에요? 다니엘 알파치노 알파치노 머리가 왜 이래? 이게 뭔가 정치와 살아있는 인물의 약하네. 근데 이분은 진짜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왜냐면 내 녹차에다가 청산가리 타서 먹일 것 같아. 말 잘해줘요. 우리 푸틴님이십니다. 아~
러시아의 대통령. 네. 아. 푸틴. 아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더, 전혀 아니요. 아니요. 아, 외국 사람들이 더 특이해요. 아니, 어저께 아이티 솔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봤어요, 영화? 아니요. 아이티 솔저라고 있는데 되게 뭐야? 감명 있게 봤어요. 꼭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아이티 솔저. 아이티 솔저? 네. 언제 찍은 영화예요? 모르겠어요. 96년도? 근데 왜? 거기에 알파치노가 나와요? 그때쯤에는 아마 대부에 출연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네. 네. 자, 다음 문제. 아, 이게 마지막인가요? 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분을 모르시면은 참 쉽죠. 밥 아저씨. 네. 플레임은 플레임. 어, 라이스 밥. 네. 라이스가 왜 나와 갑자기? 그럼 이분 지금 이름이 쌀밥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만. 이지밥! 이지밥! 아, 이분 이름이 플레임이 쌀밥이래요. 쌀밥. 이지밥. 이분도 지금 사실 안 계신 분이라가지고. 아, 이지밥이에요. 네. 왜냐면 쉽다고 하니까. 이지밥. 자, 정확한 정답은 밥 로스. 로스. 아, 밥 로스. 맞네, 맞네. 네. 이제 기억나네. 어, 이제 또 있네요, 또. 자, 다음 거.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것도 못 맞힐 것 같은데. 막 게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나도 알 것 같은데. 이게 막. 네. 노래, 나... 노래. 자, 힌트. 이 상큼한 미소 보십시오. 가수. 아, 나 너무 어려서 모르겠어요. 아, 뭘 어려서 몰라요. 저 사람 부른 노래는 To Hell With The Devil. 아, 그러니까 가수 이름을 얘기하라고요. 가수? 아, 누구지? 정답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인가? 뭔 소리야. 가수고 뭐. 아니, 계속 자꾸 돌아가신 분들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분은 퀸의 프레디 머큐리라는 분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네. 퀸 노래 분들? 몰라요? 댄싱 퀸. 그건 아바 노래고. 아, 진짜. 자, 오늘 왜 이렇게 빵 터져요? 이 정도일 줄 몰랐으니까. 자, 진짜 이분 모르면 큰일입니다. 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거스 히딩크. 이야, 이건 또 플레임으로 안 해. 네. 역시 군필. 네. 어, 아, 이렇게. 마지막이네요. 아. 근데 다음 것도 수준이 이 정도인 거죠? 더 쉬워? 아, 그럼 다음 거는 뭔가 지금 제가 난이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얘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맨 처음에 욱하게 만들려고. 아,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아닌 곳이 네. 어디. 그래서 아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예, 아까처럼 뭐 푸틴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서 계속 못 맞출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자, 어쨌든 예, 김라이승으로 이거는 예, 저희가 한번 좀 응원을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빅돌보아 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자, 홀짝이냐에 따라서 홀수를 뽑으면 아프리카의 SSD를, 짝수를 뽑으면 다음 팟에 SS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재밌게 해볼래요? 불란지 모터과 화살 기도님 해보세요. 내가 두 개를 짚고 왼쪽 오른쪽 골라주세요. 네. 어때요? 괜찮죠? 이름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봤는데 나는? 했었어요. 어떤 년이랑 했어요? 웃겼어. 어떤 년이야 그거? 나도 어떤 년인지 기억이 안 나. 자, 뽑았어요, 두 개? 네. 자,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왼손 옆에 있는 오른손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른손? 네. 오른손 깝니다. 짠! 오른손 6번! 짝수니까는 다음 팟에 화살기도님께 SSD 240GB짜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프리카의 불란지 호떡님께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왼손이 홀수였어요. 네네. 신기하게도.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우리 다나 표준 PC 구성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VGA 뭐의 약자죠? 비디오. 비디오. 게임. 게임. 어메이징. 어메이징. 자, 비디오 게임 어메이징입니다. 비디오 게임 어메이징. 사파이어 라디온 R9 380OCD5 4기가 듀얼 X 니트로. 니트로 제품은 이제 쿨러를 니트로라 부르고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게이밍 PC의 기둥, 진보된 그래픽을 체험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본 클럭은 1010MHz, 레퍼런스 클럭 970보다 40이 높은 OC 모델이며, 메모리 클럭은 5800MHz로 작동을 하고요. 오호. 메모리는 256비트의 GDDR5 4기가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GCN 아키텍처에 190W의 소비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트루 쿨링 솔루션이라는 게 있네요. 네. 이 쿨링 솔루션은 이제 사파이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쿨링 솔루션으로 쿨러가 평상시에는 멈춰 있습니다. 온도가 70도가 올라가면 저소음으로 작동을 하면서 그래픽카드의 쿨링을 도와줍니다.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특히나 후면에 열 발열에서도 탁월하며 네. 기판 손상에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트가 딱 보입니다. 백! 백플레이트 뭔지 플레이트. 아시죠? 자, 뒤에 뒤판이에요 그냥? 네. 네. 뒤판때기, 쇠때기 그래서 뒤판때기입니다. 자 지금 계속 리액션으로 아는 척 하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질문 들어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리액션은 뒤가 되게 바빠요. 네네. 그리고 이 제품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960 제품이 흔히들 비교가 되고는 있는데 가격은 960보다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 게임 성능에서 960보다 성능이 높은데 신 엔비디아 게임에서는 동급의 성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단계 최적화 관련된 문제니까는 케이스 한번 제가 라이씨한테 전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그래픽 카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신가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뭐가 느껴지세요? 일단은 이거는 AMD예요. 네, AMD 뭐의 약자인가요? A. Amazing Media Digital. Advanced Micro. A는 아는 게 어메이징밖에 없어요? 아 있어요. 액션도 있어요. 어메이징. 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약자 물어보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뇌를 안 거치고 나오는 거죠? 생각을 이게 뭐 CPU라고 하면 C가 뭘까가 아니라 CPU의 C가 뭘까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C만 생각하잖아요. 버거워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굉장히 전문가가 봤을 때 그렇죠. 저는 IT 블로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픽 카드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냈다는 거는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창. 네. 영어로 윈도우죠? 네. 그래픽 카드에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 이건 그렇죠. 혁신. 왜냐면 우리 그 자신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윈도우 탑재 모델이죠, 이게. 보통은 까면 교환 안 된 붙어 있고서 안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야, 봐. 이것이 나의 우람한 그래픽 카드다 하면서 자신있게 내비치고 있다는 거는?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와 그래픽 카드 있네 그런데 실제로 안에 열어보면 요만큼만 있잖아요. 그건 별개죠. 완충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완충. 네. 네네. 요 자신감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쵸? 제품이다. 제품력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사스가 AMD. 네. 네. 또? 그 다음에 얘는 구리로 흘러요. 구리로 흘러요? 네. 네. 여기 보면 스댕이 아니고 구리예요. 색깔이. 그죠? 네. 이거요? 네. 보통은 은색인데 얘는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이 그런 핑크 골드 색상이 가미가 된 구리예요. 보통 구리죠? 은색은 더 비싸요.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라요. 전기줄 안에 구리 들어온 거 알아요? 알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더 빨라요. 이게 빨라요. 그리고 남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올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죠. 왜 올블랙을 선호하죠, 남자가? 자, 남자들은 뭐 때 안 타는 거 좋아하니까 올블랙 많이 선호하죠. 근데 때 같아요? 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굳이 먼지가 쌓이면 금방 보이니까. 얘는 먼지가 쌓이면은 그래픽 카드 그 쿨러 팬을 앞으로 탈착을 해서 먼지를 털어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말고 90도로 꺾을 수가 있어요. 펜을 이렇게 빼겠어요? 그렇게 빼면 고장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에코예요, 에코. 에코? 에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에코가 울리는 에코 말고, 그 청정 자연의 에코가. 네네. 에코. 여기 써있잖아요, 뭐라고? ACO. 에코. 어디요? 여기 써있잖아요, 설명이 왜 이 마크를 이렇게 해놨는지. 영어라서 몰라요. 영어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네네.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왜 여기다 해놨냐면은 네. 이게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요. 박스랑 매뉴얼이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제품이랑 상관없이. 밑에 그게 어디예요? 밑에 리사이클링 네. 아이콘에 보이잖아. 리사이클링 그게 아이콘. 어디예요? 아, 네. 그게 어디다. 아 좋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보지도 않고 버릴 거잖아.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설명서 보지도 않고 버리면서요. 버릴 때 재활용되는 쓰레기다. 네. 본인한테 네, 그 얘기를 다음에 했어요. 리뷰 쓸 때 그렇게 쓸게요.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네네. 원래 다 종이 쓰레기 다 재활용 가능한데. 사파이어는 그런 어떤 종이 쓰레기 재활용되는 것도 감안해서 자전거? 아. 네? 아니 나 이거 바이크로 봤어요. 백플레이트. 아니, 자전거 바이크 플레이트. 이제 이거만 먹어서 바이크. 네, 여기. 혁신적인 창조 경제입니다, 진짜. 이거. 자전거 바이크라서 있고 자전거인 줄 알았어. 네. 그분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혁신적이네요. 네. 대단한 것 같아. 말투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약간. 라이어 그네요. 그렇죠. 그러네. 힌트 좀 있네. 아, 좀 있다가
광석 씨는 네. 저기 국정원에 잡혀가고 문 열고 나갔더니 그러니까 네. 나는 저기 KGB에 끌려가게 했는데 KGB는 맥주 아니에요? 맥주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파이어 라데온 R9 980 OC-D5 4GB 듀얼X 니트로가 그래픽카드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아까 진행한 이벤트 이런 이벤트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아껴놨으니까는 잠시 후 생방송 이벤트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SSD 아 그 사실 별로 안 땡길 수도 있어요. 240GB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240GB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윈도우를 깔고 웬만한 게임 두세 개 깔아도 충분한 용량이고 네. 가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기 제품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속도 향상을 체감하고 싶다면 역시 SSD 저렴한 가격에도 만족스러운 성능까지 네. 대세는 이유가 있다. 네. 오랜 사용에도 속도에 저 없이 저음과 같은 속도로 최대 540Mbps의 1기 속도 490Mbps의 1기 속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SD는 뭐의 약자인가요? 스피드 스페셜. 스피드 스페셜.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야, 이걸로 나사 풀 수 있겠네요. 좋네요. 네. 그나마 그럴 수 있는. CPU보단 낫네. CPU 아까 뭐라 그랬죠? 몰라요. 써있잖아요, 여기. 영어 못 읽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게임할 때 읽으시잖아요, 필요한 건. 안 읽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놔둬봐요. 싫어요. 알았어요. 설명을 해줄게요. 네. 뭐든지 박스로 봐야 돼요. 네. IT 제품들은. 네. 제가 여지껏 왜죠? 많은... 얘기 들어봐요. 한국 사람 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제가 여지껏 많은 SSD를 봤는데 박스가 이렇게 단단한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하다못해 삼성 것도요. 네. 종이 찌끄레기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돼요. 돼요? 네. 아 박스에서 믿을 수 있다. 얘보다 네. 더 딱딱한 박스의 SSD 제품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과자에 굉장히 만족하시고 과자는 혹시 닥터 오만 즐겨 드시나요? 저 과자 잘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뻥튀기 좋아해요. 뻥튀기. 뻥이요 하는 거 이제 불려갖고 하는 네, 거. 네, 연식 나와요. 네, 240GB SSD 운영체제 좀 깔았고 게임 몇 개 깔았다고 막 용량이 없네 이런 걱정 없이 여러분께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SD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다나와 이럴 요즘 PC입니다. 그렇죠. 영상 최소한 5개 받아놓고 삭제하고 다시 받아놓고 해도 될 정도의 용량 충분한 용량. 그렇죠. 그러니까 SSD 용도가 아니라 그냥 카드 같은 용도로 쓰기에도 사실은 아 충분하죠. 네, 240GB 충분한 그런 용량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게임이나 뭐 기타 동영상들도 고화질, 뭐 고용량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용량의 SSD가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파워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힘. 파워레스의 블랙큐 2 500W 80+ 대한민국 대표 파워 브랜드 파워렉스라고 써있네요. 네, 이따구로 생긴 파워박스고요. 네. 자 들어주시죠. 박스 품평 좀 해주세요. 파워는 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일단 이것도 역시나 올블랙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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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과 외관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검증된 매력. 국내 유일의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 파워렉스의 매력적인 제품. 화이트 골프펜과 올블랙 케이블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바늘과 섬에 한층 강화된 파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전력 1W 애프터 쿨링 컨트롤. 애프터 쿨링 컨트롤이라는 것은 안에서 내부 온도를 감지해서 그 다음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뜯어보고 그러세요? 아씨 안 다쳐요. 네 파워는 500W짜리 정격이에요. 네. 정격입니다. 80플러스 인증도 받았습니다. 네. 80플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효율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80플러스의 인증 마크가 들어가게 되는데 종류가 브론즈, 실버, 골드, 티타늄. 다이아 티타늄입니다. 플래티넘. 네네. 플래티넘 따로 있고요. 플래티넘, 티타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80플러스 그러니까 80%에서 근접한 그런 효율이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83%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그럼 저 이렇게 뭐 어쩌고 플러스 붙어 있으면 이거 80%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50 있으면 50% 좋구나 생각하면 되고. 50은 없고요. 일단은 이 80+ 인증이 붙는 이유는 10, 50, 80 이 효율 그러니까 이 파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량에서 그 퍼센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 효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평균치를 내서 80+ 인증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80플러스 인증 마크가 붙는 제품들은 다른 파우더들보다 가격이 비싸죠. 그럼 얘는 골드예요? 얘는 그냥 80플러스라고요. 이 사람아. 그렇잖아. 아니 여기 금장 마크 붙어있잖아요. 금장 마크가 아니라 정품, 허연 마크입니다. 정품이잖아요 저 금장 마크는. 아 이거? 네네. 아 이거 이게 정품. 네, 아, 정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분 한 번도 모르네요. 영어도 모르고 한글은 아시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한문 저 정도 한문은 읽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한국 파워인데 한글이 없네 앞에. 아 있구나.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파워렉스의 파워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구성품입니다. 많은 분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번쩍번쩍 화려한 너무 바로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넌넌넌넌 저기요? 여기 의사? 네. 닥터? 엠코의 엔코 레인보우 S튜닝 LED 컨트롤 플랫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취약을 저격하는 바로 그 케이스. 아, 오글거리네요. 별도의 비용이나 수고 없이도 화려한 튜닝 효과 연출 가능 컨트롤러 아날로그 케이스에 다양한 광원 모드를 일결하 전면 상단 후면 120mm에 쿨링핀이 총 3개 강력한 쿨링 시스템 뛰어난 내부 확장성으로 다양한 PC 환경 제공 등등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막 보시면 됩니다. 네, 요 그 케이스가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립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난주 다나 방송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자세하게 본체에 LED 전원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선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내부의 전면에 2열 라디에이터, 2열 순행 쿨, 아 순행 아 지금 순행이라고요? 아니요 순행 쿨러를 장착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장착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공간이 더 있어 120mm 펜 두 개를 더 장착을 할 수가 있으며 색상은 총 7가지. 저 뒤에 후면펜이 좀 비싼 거랍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그렇죠. 네. 그래서 레인보우고 여덟 번째 누르면 고정인가가 그렇고 아홉 번째 누르면은 전원이 LED가 아예 다 아예 꺼집니다. 꺼지네. 그렇죠. 네. 뭐 전기세 걱정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 저렇게 반짝반짝. 사이킹 모드, 나이트 클럽 모드 가능하네요. 여기다 이제 노래 틀어놓고 집에서 혼자. 네. 그렇죠. 그리고 전면펜, 상단펜, 후면펜 모두 펜 컨트롤로. 속도 조절이나 멈춤이 가능하죠. 네. 저분은 버튼 패티시인가요? 베젤 패티시 이어서. 아, 저분 누르고 있는 사람을 변태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소원이 되게 막 네. 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눌러야 돼요, 그러면? 뭔가 좀 리듬감 있게 이렇게 누르는데 뭐지? 되게 막 되게 네. 그 엉덩이를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느낌? 약간 리듬감 있게? 약간 되게. 쉽게 말해서 버튼을 애무한다. 그러니까. 약간 예, 네, 버튼을 약간 뭐랄까? 여자의 신체를 다루듯 다룬 것 같았어요. 네. 그럼 또 섬세하다는 거죠. 네. 나쁜 건 아니니까. 하피디가 저걸 느끼나 보네. 네, 순식간에 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제주가 네, 있습니다. 이 케이스 내부 확장성도 뛰어나고요. 아래쪽 이제 하드 같은 것을 그 하드는 하드네 두 개. 네. 파워 넣는 것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따로 예, 밑에 보시면은 한때기로 해서 돼 있는 게 있죠. 오, 그래서 1인실이네. 나 아무리 선정 저 위에 보시면 저기 그 배기홀이 두 개 있는데 저 위에도 120mm 쿨링팬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남자의 선정리 아주 더럽게 선정리 하시는 분도 저기다 때려 그냥 박아 넣으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네. 나도 그런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저거 제가 조립은 대충 조립했어요 진짜. 선만 갖다 끼웠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조차도 좀 깔끔하게 보이는 편이다. 안 보입니다.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요? 못 쓰는 컴퓨터 두 개 갖다 놓고서 제가 봤을 땐 눈 감고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조립을요. 눈을 가리고 난 눈 뜨고 같이 조립을 시작해. 눈 감고요? 대결. 네. 눈 감고 어떻게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느낌으로 그러면, 이렇게 더듬어서 하면 되죠. 그럼 저 뒷면이 이길 거니? 왜냐면 어쨌든 언젠간 끝나거든요, 이쪽은.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안 끝나고요. 생활의 달인 같을 것 같아요. 생활의 달인? 이길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네. 나 좀 모르긴 하지만 그냥 맞는 때를 박으면 되잖아요. 작동이 돼야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나가려면 내가 용 파는 재주로 나가야지 왜 조립하는 걸로 나가죠? 용팔인데? 그래도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조립? 본인이 눈 감고 조립하시면은 더 빨리 조립시켜서 정상 구동까지 시킬 수 있다? 아 근데 저는 고장난 걸로 주세요. 네? 고장난 걸로 주세요. 고장난 걸 왜 조립을 하죠? 고장난 대로 놔두면 되지? 방송용. 알겠습니다. 저는 라이 씨랑 대결할 바엔 그냥 저기 청계천 가고 용이나 팔래요. 그렇습니다. 부질이 없죠. 그렇죠. 네, 대결의 의미가 제가 지금 인물만 죽이면 굳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케이스까지 소개를 드렸으니까는 이어서 바로 다시 한번 빗돌대 라이 대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약좀 빨고요. 아 근데 아까 그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더 쉬워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대결로 하면은 만점으로 맞죠. 이거 하지 말고 네. 이거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붙여놓으라고요. 너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상식 대결을 하자면 이동우에 막 이렇게 해야지. 이번엔 그럼 만점으로 가죠. 그냥 만점으로 가면 이기는 거. 김라이가 만점이면 이기는 그 정도로 쉽대요. 다 맞추면 김라이 승, 하나라도 틀리면 빗돌 승. 오케이? 그 정도로 쉽대요 진짜. 아까는 두 개 했잖아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은 반절 14개인가 그렇거든요. 14개 맞나? 14개? 그러면 10개 맞추면 내가 이긴 걸로 하죠. 네, 14개. 14개니까 10개. 10개? 네. 오케이. 저는 숫자 안 셉니다. 네. 10개 맞추면. 얼마나 쉽길래, 진짜. 일단은 그거 멈추면 해야 되니까. 네. 자, 10개를 맞추면 김라이승, 10개를 못 맞추게 되면은 빗돌승으로 가도록 춤춰도 하겠습니다. 되죠? 네? 춤춰도 되죠? 아, 춤춰도 네. 그냥. 자, 먼저 그러면 아프리카부터 나는 빗돌, 라이, 둘 중 누가 이길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칠 때는 나를 잘 봐야 돼요.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넌 알려주세요. 그게 춤이에요? 자, 물빵장이님 빗돌 그리고 위쪽에 불서로 앤드 라이 이렇게 두 분 저희가 아프리카 대표로 선정을 했고요. 자, 이어서 얼린 거 풀고 이제는 다음 TV 팟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여러분 라이 엄청 유리한 조건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김라이 좀 믿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자, 다음 팟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팟. 그대에게 하고 어깨 결례세요? 사랑해요 알려주세요. 뭐야, 문희준 한 거예요? 네. 저희 누가 이분 팟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데. 자, 다음 팟. 블루문 오님 라이 그리고 위에 넷 트위스님 빗돌 이렇게 다음 팟은 두 분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경품이 그 어마무시하죠. 부가가 준비가 됐어요. 부가가 사파이어 라데온 R9 3805C D5 4GB 듀얼엑스 니트로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돌 혹은 라이 경기 결과 이후 홀짝을 통해서 홀수가 나오면 아프리카, 짝새가 나오면 다음 팟 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총 10개를 맞춰야 됩니다, 김라이. 네. 대신에 시간은 5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5초 드린다고, 5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아니, 어차피 5초 하는 거 안 하면 못해요. 아, 문제당? 네네. 난 10개 5초에 맞추라는 줄 알았잖아요. 아, 와, 나 진짜 팍 치. 문제 나오죠. 완전 이거 떠먹여주는 거지. 기 좀 살려주려고 지금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오. 첫 번째 인물 퀴즈입니다. 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4. 앨리스. 앨리스.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멀쩡한 사람. 아니 왜 성전환을 시켜? 만들어요? 아니 왜 성전환을 시켜요? 자, 첫 번째 문제. 땡! 모르겠어요? 트럼프 퀸 퀸. 요거 말고 다른 이미지로는 그나마 좀 알 텐데 뭐 이 이미지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백마타고 굴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아니 나 정답 나왔잖아요. 아니 나 맨 처음에 타로 카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마타고 굴 좋아하는 아저씨. 정답 나왔잖아요. 정답은? 루이 14세. 와, 저 아저씨 어떻게 저걸 골라서 말하냐. 아, 진짜 참 대단. 널린 게 나폴레옹인데. 나는 나폴레옹이 낚시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낚시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 술이에요. 현재 스코어 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 모차르트. 4. 야, 뭐였지?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2. 아, 맞네. 1. 땡! 왜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예요. 왜요? 자, 플레임. 아, 근거가 플레임. 뭐예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야, 정답. 오! 뭐예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자, 하나 붙였다고 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네, 세 번째. 자, 흑백 오 흑백 이분. 아, 누구지? 4. 아, 누구지? 홍금보 닮았는데. 누구지? 아니 이분이 홍금보를 왜 닮아요? 등치가 비슷해요. 참. 아니 왜 울어요? 아, 누구지? 아니 진짜 홍금보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사진장이 다 보여. 네. 아, 이미 지났어요. 5초 지났어요. 저기 있잖아, 치질. 네. 치질이에요 이미. 정답은? 미스터 처칠이래요. 네. 와. 맞습니다. 마가렛 대처도 있는데 넘어갔네. 자, 지금 이제 두 개 틀렸나요? 네네. 하나 맞췄어요, 하나. 자, 다음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또 최근 인물이라서 이것도 모르죠. 이거 누구지? 비타스. 네? 비타스. 네? 오마!
있잖아요. 왜? 저렇게 어리게 잘생겼는데? 아니 비비 아, 돌고래 창법 그거네. 비타스. 아 누군지 알아요. 비타스 누구야? 그 말하자면 뭐 팝페라 가수라 그래야 되나? 약간 아. 약간 그런 느낌이 하는 분. 네. 아 얘가? 돈 많은 분. 아 지 자산이 몇 조가 되는데?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젊을 때 저렇게 안 문절 붙겠는데. 어디 냉동 수면실 갔다 왔나 이분이? 젊을 때. 몰라요 누군지. 아 페이스북 안 하시죠? 아,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 네. 아 그래요? 아 그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런. 네네네. 워렌 버핏 가지고 1점. 자 아직까지 1점입니다. 10개 무리인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무리는 진짜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네. 방타작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한 거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자 간디. 간디. 야, 무슨 나. 간디? 김간디. 안간디는 아니고요? 안간디는 아니고 성 몰라요. 강간디? 마하트마 마하트마 간디. 답이 나왔어요. 네네. 맞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성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모차르트랑 그렇죠. 김간디랑 김간디 둘밖에 못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2점. 다음. 자 다음 인물입니다. 자 이분도 올까요? 돈 많은 분. 이 사람 인상 좋고 돈 많아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거 저거 맞는 사람. 아니 그 누구지? 누굴까요 이분? 네. 그 어떤 대표 어디 회사 대표인데. 네네. 지금 팀장 사람 비교됐던 사람. 그래 맞아. 이름 뭐예요 이름? 얘가 워렌 버핏인가? 잡스랑 워렌 버핏이랑 왜 비교를 해요?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티브 잡스랑 또, 비교되는 애예요. 또 생각나는 거 뭐?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잡스가 어떤 회사였어요? 아이폰. 잡스가 아이폰 그럼 쟤는 삼성? 아니에요. 얘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만들었 스티브 스필버그 아닌데? 지금 보고 있는 저거 지금 보고 있는 저거 만들었어요. 저거. 잡스의 라이벌 스티븐 스필버그. 아니야. 아 이게 이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유됐어요. 막 폭군이다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람이? 아니야. 스티브 잡스는 폭군이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선량했는데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충 어쨌든 주소 들긴 들었네요. 네, 확실히. 근데 네. 그거는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그건 집에서 OS 뭐 써요? 안 써요. 뭔지를 모르니까 안 써요. 저 아이폰 안 써요. 아니 OS를 뭐 쓰냐고요 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저 삼성.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쓰냐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 키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윈도우요. 네.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뭘 안 되네.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누군지는 알겠다니까. 근데 이름이 모르겠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돼? 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아 맞다. 이것도 땡. 땡들다. 아 그래도 꽤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건 정답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요? 절대. 빌게이츠 빌도 안 나왔잖아. 아니 나는 이름이라는 사람의 인증을 맞췄는데. 아니 컴퓨터 만든 사람이라며. 컴퓨터를 만들었다면서요. 만들었잖아요. 윈도우를 개발했지. 윈도우를 만들었죠 OS를. 이분은 소프트웨어고 컴퓨터는 하드웨어. 전혀 틀려요. 어느 회사? 윈도우 어디 거예요? 구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 합병했나요?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구글 거고요. 네. 아, 그래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2점. 자 이분은 누굴까요? 처음 봐요. 흑백 나왔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알을 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혁거세. 아닌데? 아 에디슨. 알 품었을 에디슨이다. 야. 아 네 이것도 약간 그 뭐 느끼는 했지만은. 아니 신라 시대 때 정장이 있었나? 아니 알이라고 하니까 박혁거세가 생각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하고 내뱉으세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메리칸이 그때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와가지고 신라 시대 때 알에서 깨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네. 자 3점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자. 링컨. 아브라함 링컨. 와. 털 많으면 링컨이거든. 털 많은 네. 남자의 강해요. 아니 근데 아까 털 많은 건 엘비스 프레슬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프레디 머큐리하고 헷갈리면서. 몰라요. 털 많은 네. 남자를 제대로 좋아하는 건 맞아요? 자, 4점. 에이브라함 링컨. 자. 다음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테리사 수녀님. 이야. 5점. 이제는 좀 뭔가 스피드 나와요. 자. 고인정물이네. 흑백이 강하잖아요, 진짜로.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근데 윈스턴 처칠도 고인이신데. 홍군보를 불렀어. 영국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현재 5점. 자, 다음 인물입니다. 자. 베토벤.
오케이. Yeah. 배트맨은 플레임이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겠네요, 배트맨은. 배트맨이 루트비 반 배트맨. 아, 루트비. 루트비 반 배트맨. 6점. 자. 난 음악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음악은. 진짜요? 네. 프레디 머큐리도 음악가인데? 아니요, 그거 말고 이런 저쪽 연식들이요. 클래식. 네. 자, 재밌습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이제 6점. 자, 이분은 누굴까요? 사뮤엘 잭슨 하지 마요. 마이클. 나 뭐라고 말했지, 어? 그거?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아, 그쵸, 마이클 잭슨도 흑인이죠. 네네. 아니, 사뮤엘 잭슨 하지 말라니까 마이클 잭슨을 해요. 아, 누구지? 절대 못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영화 배우! 그러니까 사뮤엘 잭슨 하지 말라니까. 모건 프리먼? 아, 그! 네. 그! 계속해보세요. 그, 짐 캐리 나온 영화 뭐죠? 그 한국이에요? 막, 노아 방주 만들었던 거. 방주 만들던 그러니까 데서 모건 프리먼. 신으로 나오는 사람. 그 모건 프리먼.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 누구지? 모르겠어요. 흑인은 흑인이다?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모건 프리먼. 넬슨 만델라를 진짜 영화 배우를 만나. 아. 나 처음 들어요, 그분. 네네. 아, 뭐, 흑인 쪽에 약간 있다. 제가 대신 타고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어? 이런 애가 있어요? 처음 보는데? 이분은. 존 레논? 존 레논이 왜 나와요? 머리 길고. 이분은 사과를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사과, 잠깐만. 잠깐만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문제가... 보고. 얼마 안 남지 않은 거지? 사과? 사과? 네. 사과. 아니 그냥 재밌어서 그랬어요. 아이폰? 사과가 링컨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아 누구지? 링컨이 사과를 해방시켰어요? 링컨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노예를 해방시켜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니까 노예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사과? 올드의 반대. 영. 네? 영. 아니 맞기는 맞아요, 영도. 아 그것도 맞네요. 네. 월드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참 그. 아 뉴턴. 그렇죠.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이작 네. 뉴턴. 법칙은 발명하진 않고요. 네. 월드의 반대말 영. 아니 영 맞아요. 아 엄청나게. 아 영 누구지? 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이거. 이거 재밌는데? 자 다음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주복 입고 있는 거 봐서는 네.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아니 우주복 입고 있으면 아니 닐 암스트롱 닐인가? 닐 암스트롱 이것도 뭐 마돈나 마릴린 먼로처럼 저는 아니 이분은 그러면은 네. 달에 가가지고 해서 피아노 치고 색소폰 불고 했다고 달에 가서 혼자서 아니, 워낙 이거는 진짜 많이 헷갈리는 거라 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네, 저는 암스트롱 네.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예 이 정도 상태 괜찮아 진짜 흥미진진해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네, 루이 14세 암스트롱 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최고의 달짓치입니다 누구지? 이분을 모르면 아 되게 낯이 이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을 모르면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분을 모르면 문학이요? 문학이죠 문학 힌트를 지금 엄청 퍼드리고 있습니다 아 문학이면 이 사람은 안데르센 아니에요? 문학의 왕은 안데르센이지 아 근데 디즈니? 아닌데 디즈니 월트 디즈니? 아니 저 안데르센 문학의 왕은 안데르센 말고 누가 있어요? 좀 동화 이런 쪽 죽느냐, 말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고전, 희극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회수 누가 잡았어요? 이회수는 뭐야? 이회수 안데르센 야. 아 모르겠어요 자 힌트 드렸잖아요 작품 제목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안 봤어요 아니 뭐 쓰는 또 뭐야 광기형 아니고요 아, 네. 참 햄릿 작품 제목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햄릿이에요? 햄릿을 저 사람 이름이 햄릿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부 다 이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아, 추론 자체가 죽느냐 사는 거냐 그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나을지 몰라 원, 투, 쓰리, 포! 아 다음 주에도 이거 합시다 이거 재밌네 이거 이거 재밌다 다음 주에도 이거 하자 다음 주 쿨 그러면 정답은 이재훈 아 내가 지금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안 그것이 문제 야 유리는 어디 갔냐 그러면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재밌네요, 근데 네, 다음 주에. 아, 예. 이분은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비슷한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 보는. 뭐지? 끝인가? 아, 다음 주에는 음악가로 해 줘요. 음악가로. 음악가요? 네. 답도 없어 지금 보니까. 아, 재밌었네요. 아, 진짜 재밌었네. 무려 열 문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다 알아요, 본인은? 네.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맞출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뭘 보여줘요? 사진 보여주면? 봐야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문제를 준비해 오든가. 아, 지금 바로 할게요. 아, 지금 말고 준비를 해오세요. 아. 다음 방송에 그러면. 못 맞추면. 네. 죽방밍 때릴 거예요. 맞추면. 내가 맞을게요. 아, 근데. 네. 이 게임에서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레이싱 언니들. 아니에요. 역사 속 인물로 할게요. 역사 속 인물. 네. 자, 홀수 짝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돌! 빗돌입니다, 빗돌! 빗돌을 뽑아주신 두 분 중에 홀수가 나오면 아프리카, 짝수가 나오면 아까 깜빡. 짝수랑 그거 할까요? 두 개, 응? 두 개 갈를까요? 아까 네? 어? 두 개를 잡았는데 네. 갑자기 네 웃긴 게 생각났어요. 뭐요? 아은 오빠가 네. 군 장교 출신인데 네. 그 통나무 타기 알아요? 한 발로 딱 타갖고 이렇게 쭉 해서 연못 건너는 거 알죠? 네네. 통나무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네네. 그거 하다가 다쳤어요? 낭심이 터지셨거든요. 한쪽이 한쪽이 터졌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반대쪽도 썩어 들어가고 어. 다 제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개를 딱 잡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오빠는 하나니까? 근데 그 오빠가 그 오빠 없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오빠 휴가 나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아, 부대에서? 네. 아이고. 그럼 그분한테 그분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열어주세요. 근데 그럼. 그런 일 되게 빈번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 다니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다가 하루만에 왔어요. 베개 싸움하다가 남자들 빡쳐갖고 싸우다가 남자 한 명 그게 터졌어요. 하나가. 근데 중요한 거는 터지고 없는 분들이 오래 살아요. 조선시대 때 내시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아, 참.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근데 다 단어 말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 저는 살 만큼만 살고 가겠습니다. 뭘요? 단어 말하면 안 돼요? 네. 돼요? 돼요? 아, 그리고 내 친구 햄스터는 높은 데 떨어져서 불알 터져서 죽었대요. 햄스터가요? 네. 불쌍하대요. 햄스터가 되게 크거든요, 불알이. 명란젓 같이 생겼어요. 골든 햄스터. 진짜 명란젓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어요. 아니, 걔는 왜 그걸 완충장 치웠었대요? 본인 터트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걔는 왜 떨어지면서 그걸 완충장 치웠냐고. 불쌍하다고, 막 불쌍하다고. 불쌍하죠, 되게 네. 불쌍하죠. 막 같이 울었어요. 막. 얼음 만지진 않고요? 아니, 불쌍하고 우는데 명란젓 얘기를. 아 근데 진짜 명란젓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토니장님 골라주세요. 왼손! 왼손! 왼손잡이신가봐요? 아니요, 오른손잡이요. 왼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한 번도 안 봤다 색깔이고요. 오리나 짝이냐? 숫자는 짠! 숫자는 5번! 5번! 아프리카의 물빵장인님께 로크! 라데온 크래픽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찬 방송이 아니었나? 네, 물반장님 축하드려요. 귓속말로 스태프한테 이름 주소 전화 이거는 아무도 안 줘요? 네? 이건 안 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공개나죠? 1번! 홀씨였네요. 어차피 물반장님이었네. 네. 지금 오늘 팟수들 뭐 가져간 게 없네? 거의 다 우가우가 아 근데 왜 그런 소리 날 째려봐요? 아 그럼 그렇다고요. 알았어요. 네. 째려본 게 아니라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작아가지고 네 도는 거 아닌데 여러분 방송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단어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 부품 구성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재밌는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 드리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니터 단어 표준 모니터 방송 꿀이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 소개해드리는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1월 27일 단어 표준 모니터 알파스캔 AOC 위치 지구 광시야가 플리커프리 무결점 필립스 243V5Q 무결점 LG전자의 어마무시한 아이템이죠. 울트라 와이드 34UC98 에이스 VC239H 시력보 초슬림 와사비 망고의 QHD 네, 무려 QHD예요. 275 유니버셜 네 요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모니터도 나오는 줄 몰랐어요. 에이수스 모니터 꽤 좋죠. 고가인들 모니터 중에서 게이밍용으로 나온 모니터들이 있는데 네. 성능 좋습니다. 디자인도 좋습니다. 1월 27일에는 저희가 1월 단어 표준 모니터 중에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 드리는 경품은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직접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믿고 보는 다나와 방송. 막 방송 소개하다가 아 모니터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다나와 방송도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계신 거는 다나와 표준 PC 게이밍용 160110입니다. 가성비를 적당히 맞춘 제품으로 현재 95만 3천 원으로 여러분께서 다나와.com 다나와 표준 PC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지금 접속하셔서 내가 PC 필요한 거 가격대 용도 따라서 마음껏 골라서 여러분 알뜰 쇼핑 좋은 쇼핑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월 다나와 표준 PC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나와 표준 모니터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모니터로 띄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물 퀴즈를. 그럼 인물 아니더라도, 네. 김라희의 어떤 상상력과 연상력은 어디까지일 건지. 나도 준비해올래. 네, 다음 주도 여러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제의 인물 이런 분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TV를 아예 안 봐요. 저 연예인도 몰라요. 아, 그래요? TV. 네. 아니라 주로 저희가 했던 건 이제 책과 관련된 그런 쪽이었거든요. 자신은 거 어쨌든 애니. 애니 쪽은 조금 알죠. 그러니까 완전 너무 남성향 막 신발 막 이런 거 말고 오레와 나루 막 이런 거 맞아. 약간 그쪽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든가. 몰라요. 남자 훈련소. 몰라요. 북두신권 이런 거 괜찮다. 원나블 정도까지는 내가 안다. 네, 원나블까지는 알죠.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김라희의 어떤 홍보한 상상력에 여러분께서 놀라시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옆에서 혼자 고생하고 이건 뭐야 여긴 어딘가 안녕인가 표정 짓고 있는 도토리님께서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다나 표정 모니터 방송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는 정말로 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불알도 조심해.